몽골 사람들은 주로 뭘 먹나요? 된장찌개 좋아하시고. 대리님은 뭐 드시나요? 저는 짜잔. 몽골어로 인사해 주세요. 세메 차노. 렛츠고. 안녕하세요. 저는 콜카 몽골 사무소의 현지 직원 빌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의 하루 일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몽골의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많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이카 몽골 사무소의 김준모 소장입니다. 한국과 몽골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나라입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 몽골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해서 코이카 몽골 사무소는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몽골 사무소의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저는 지금 집에서 나와서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리에 공사하는 건축 현장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새로 들어선 건물들도 많고요.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희 콜카 사무소가 자리하는 해당 건물은 국제기구들이 자리하고 있는 사무소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열려있네요. 출근했습니다. 오늘 저희의 아침 식사입니다. 몽골식 구운 빵입니다. 여기는 제가 소속된 프로젝트 2팀입니다. 코디님,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그리고 랜다님.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방금 몽골어로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자리입니다. 부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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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몽골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종려입니다. 저희 팀은 국제기구 사업 위주로 담당하고 있고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간의 소통 언어는 주로 어떤 언어로 하는지에 대한? 현지 직원분들 다 한국말을 잘하셔가지고 본부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한국말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서 작성도 가능하실 정도로 언어 능력이 뛰어나셔가지고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프로젝트 1팀입니다. 부처님. 안녕하세요, 부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코이카 몽골 사무소의 이강산 부소장이라고 합니다. 필국님과는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 사무소의 자랑거리가 뭔지에 대해서. 다른 사무소도 그렇겠지만 아마도 사람이 제일 자랑거릴 것 같아요. 소장님부터 이제 불필요한 업무 줄이고 업무랑 생활의 개인 생활이랑 그렇게 구분해 주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직원들 만족도가 높고 불필요한 추가 업무가 생기더라도 다들 즐겁게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무소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네, 지금 여기는 프로젝트 3팀인데 다들 아주 바쁘시게 일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기로 와이피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기로 와이피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다들 아주 열심히시군요. 안녕하세요, 코디님. 정미선 코디네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몽골 사무소 백민주 부소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몽골 사무소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인가요? 인적 물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다 이제 기회를 동등하게 드리지 못하고 하는 점이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외부 기관에 면담이 있어서 외근을 하려 합니다. 이거는 저희 사무소 차량이고요. 저희 어터 주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몽골어로 인사해주세요. 세메 차노. 저희 사무소 옆은 이렇게 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스쿨버스가 보이고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면담할 이곳은요 한몽기술대학이라는 곳인데요, 저희 코이카 사업으로 2016년도에 완공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 현재 사후관리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들어가보겠습니다. 해당 사업 관련해서 동학교의 대변인 담당자이신 슬랭게님과 만났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슬랭게라고 합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방금 면담을 끝나고 나왔고요. 이제 바로 사무소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 점심 시간대 모습입니다. 오늘 저의 점심입니다. 피클이랑 몽골 전통 음식인데 호쇼를 하고 튀긴 만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고기가 들어있고요. 대리님은 뭐 드시나요? 저는 짜장! 짜장면인가요? 예진님. 안녕하세요. 단호박이랑 옥수수 먹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드시네요. 네, 점심 한 끼는 건강하게 먹으려고 저녁을 많이 먹거든요. 몽골 사람들은 주로 뭘 먹나요? 주로요? 네. 사무소 분들은 주로 된장찌개 좋아하시고 호쇼를 드시고 그러시던데요. 양고기도 많이 드시고. 양고기 많이. 역시 고기죠, 몽골이. 네, 고기를 되게 많이 드세요. 저도 1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또 남으신 분들도 또 즐겁게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케이크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케이크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늘 케이크 3개 중에 네. 이거를 골랐는데 네. 맛있는 거 고른 것 같아요. 이유 그걸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다른 두 개는 전에 먹어봤거든요. 이거는 안 먹어본 것 같아서 골랐는데 맛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케이크 먹방. 잘 먹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입니다. 이렇게 차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걸어온 겁니다. 퇴근 시간이 되니까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 교통체증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몽골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때 아주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요. 울란바토르라고 써져 있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서울의 거리라고 적혀있죠. 저희 사무소가 바로 이 서울의 거리의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그 몽골의 유명한 스후바드르 광장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데가 바로 정부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네, 칭기스칸 동상이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고요. 다시 반대쪽에 보시면은 바로 그 스후바트르 장군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와 있네요.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도 보이고 퇴근길에 산책하는 분들 모습도 보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하루종일 몽골어를 한 번도 사용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마치기 전에 몽골어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화 컬카게 몽골딱 들어있을 지인 가트릭 우르지 딤지 참트라이 질다 주베뜩 북바야고 솟다 하드라카디 드릴리에 다부근데 웨일다. 이상으로 코이카 몽골 사무소 현지 직원 귤공이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